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다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큰대입니다. 풀이해 보면 사람은 하늘을 넓고 크다라고 말한다, 표현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인 플러스 하나일입니다. 왼쪽에 좌측의 그림은 사람이 서서 양팔을 벌리고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근대라고 하지만 파자 분석으로 풀이하면은 사람은 하늘을 보고 넓고 크다라고 한다 해서 근대자입니다. 보충 설명하여 보면 두입니다. 하나일 플러스 하나일 두입니다. 때는 아래의 한일은 땅을 의미하고 위쪽의 한일은 하늘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일이 상부에 붙으면 하늘을 의미하고 하부에 붙으면 땅을 의미한다라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한나라 한입니다. 일반적으로 한나라 한이지만 주로 대한민국 할 때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한나라보다도 우리나라 한으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돋아오지만, 해가 떠오르지만, 어기면서 성장 존속하여 온 우리나라,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오면서 내부적으로 지금의 우리나라죠.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내부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뭐 기타, 발해, 쭉 중국의 침입을 받으면서 일본의 침입을 받으면서 순탄하게 성장해 오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해가 돋아오지만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나라는 타국으로 침범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성장 존속하여 온 우리나라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해돋을간입니다. 해돋을간은 사람인이 지금 생략되어 있죠. 왜냐하면 어길 위자와 합체를 하면서 생략이 된 겁니다. 세 번째, 백승민입니다. 성씨가 덮여서 성씨가 모여서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성씨가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